얘들아. 안녕. 안녕. 반가워. 네. 인사는 했어, 너네 둘이? 인사는 잘 못하겠어. 인사 좀 해. 좀 부끄러워서. 그럼? 아... 선생님은 지금부터 엄마들하고 얘기하러 갈 거거든? 네. 그동안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너무 심심하잖아. 네. 저 친구랑 같이 있고 싶어요. 어우, 감동적이다. 옆에 있는데도 근데 저 친구랑. 저 친구랑 같이 있고 싶어요. 그러면 둘이 한번 잘 의논을 해봐. 아직 금쪽이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. 어머머. 아, 이런 것도 너무 신선하다, 둘이. 박사님 없이. 안녕하세요. 귀여워. 미치겠다. 어떡해. 안녕하세요. 몇 살입니까? 그래도 나름대로 물어보네. MC네, MC. 오. 진짜 귀엽다. 얘기를 잘 못하겠는데. 금쪽이도 같이 하고 싶을 텐데. 아, 너무 귀여워. 금쪽이는 이런 거 좀 힘들어하니까 또. 귀여워. 귀여워. 잘 됐어. 너무 귀여워. 둘이서? 예. 둘이 친구들도 되잖아, 진짜. 아, 예. 아니, 근데 우리 은쪽이가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를 네. 겪고 네네. 있잖아요. 네네. 근데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주는 네. 이유가 있을까요? 왜냐하면 네.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. 세 반이 구성이 됐어요. 근데 자기 짝꿍이 너무 친절하게 잘 대해줘요. 그러니까 막 엄마 나 있잖아 걔 너무 친절해서 좋다? 그럼 이제 엄마가 친절하면 네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. 이것도 굉장히 맥락이 있는 뉘앙스가 있는 말이에요. 그럼 얘는 그러고 가서 애를 안아요. 근데 이제 이 아이가 동성이든 이성이든 은쪽이는 너무 좋은 의도로 고마워 이렇게 한 거지만 얘는 왜 이래?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. 그러면 아이들 사이에서 오해가 생기고 사실 은쪽이가 뭘 일부러 잘못한 건 아니지만 나이나 문화나 사회에 따라서 좀 더 적절하게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는 보편적인 기준에 그걸 따라가면서 살아가야지 오해가 덜한데 그런 거를 일일이 가르치지 않으면 얘는 나름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. 네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한테는 고마움을 표현해가 아니라 내일 가서 잘 지내보자. 나한테 잘 대해줘서 고마워. 이렇게 말하라고 똑 떨어지게 가르치지 않으면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. 네. 그러면 가서 법석 안거나 네.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. 네. 아, 예.